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짱구데디고요.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가방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지금 살만한 가방들 좀 추려왔는데 오늘은 좀 디자인에 집중해서 지금 포인트적이 좋은 가방류들을 정리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살로몬의 백팩인데 가성비가 진짜 괜찮더라. 요즘 막 신발도 기본 예쁜 나이키 이런 거보다 살로몬이나 트레킹화나 이런 걸 요즘에 패션으로 신잖아. 그런 쪽에 같이 포인트 주기 좋은 유틸리티 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트레일 블레이저 20 모델이고요. 실제로 보면은 괜찮더라고. 뭐 핏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아무래도 살로몬이 아웃도어 브랜드다 보니까 전반적인 디테일이 실용도 높게 잘 들어가서 데일리로 차기에도 좋고 요즘 트렌디한 느낌에도 굉장히 잘 맞는 가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살짝 크기가 더 큰 30 모델도 있는데 저는 산다면 20 모델로 가성비 좋게 구매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마지언 타이틀 백팩이고 마지언 타이틀 하면 베이직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언 타이틀의 소재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잘 푼 가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기존의 마지언 타이틀에서 나오던 무드랑은 좀 다르게 나온 느낌도 좋은 것 같고 요즘에는 백팩이라고 해서 사각 가방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보다 슬링백 느낌도 나고 컴팩트하고 형태가 좀 어느 정도 무너지는 가방들이 유행이라 그걸 좀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아크테릭스고요. 야, 이거 진짜 많이 매긴 하더라. 지금 가장 트렌드하게 입기 좋은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은 헬리아드 백팩 추천드립니다. 요즘에는 가방도 다 매는 것보다는 한쪽 어깨 이렇게 메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고 백팩이 좀 너무 크다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잖아.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작은 가방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월사이 무브먼트고요. 백팩이 되게 매력 있는 게 많거든? 요즘에는 블랙 가방보다 컬러 줘서 포인트 주는 게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데일리하게 들 수 있는 작은 가방 같이 한 번씩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레이가 흰티나 검정티 입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컴팩트하고 좀 부들부들한 디자인으로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유세지라는 브랜드의 백팩이고요. 절개 라인들이라던가 쉐입 자체가 폭이 좁은데 길게 나오는 디자인이라 노트북이라던가 실용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링은 되게 잘 맞을 것 같거든? 아보카도 백이 가장 유명한 가방이긴 합니다. 핏감 독특한 가방 찾고 있던 분들은 아보카도 백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트렌드한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펫 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요즘 스타일로 이쁜 것 같아. 다음은 아미아 칼바. 가격은 30만원대고 되게 심플하거든? 디테일이 뭐가 많거나 소재가 엄청 특별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핏감이라던가 원단감 이런 걸 되게 적재적소에 군더더기 없이 되게 잘 쓴 것 같아. 예쁜 백팩의 정석이라는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고 심플한 디자인 찾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리고 리고엔스 컨버스 예전 시즌 오버사이즈 백인데 난 이게 왜 좋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다 좀 벌키하고 엄청 과장되게 많이 입잖아. 그럴 때 루즈한 백팩 매치하는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. 요거는 저는 매물로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막 리셀가가 막 비싸다던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좀 매력있는 가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. 요게 보면은 진짜 커. 근데 처지는 느낌이라 가방이 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포터 백팩은 진짜 많이 들어서 요즘 포터에서 백팩 찾고 있던 분들은 포터 탱커 백팩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크로스백인데 야, 애프터프레이가 정리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더라. 요거는 남자들이 편하게 들 수 있는 슬림백, 메신저백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아카이브랑 같이 협업을 해서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거든? 그 점이 되게 강점인 것 같아. 사이트는 하아카이브에서만 구매 가능하다고 하네요. 얘도 좀 사이즈가 나눠져 있어서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. 자, 다음은 누마레의 세컨 브랜드 E라는 브랜드의 크로스백인데 살짝 좀 패디드 된 크루아상의 형태의 가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. 여기는 베이직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거든? 카고 팬츠나 이런 아이템들도 매력있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루아상 형태의 작은 가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, 다음은 해칭룸의 백인데 해칭룸 기존에 나왔던 가방들보다 마음에 들어서 넣어봤거든? 얘 같은 경우는 좀 크루아상
크로스백 형태로 이렇게 착용할 수 있고 메쉬로 되어 있어서 비치는 느낌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. 소재도 레더랑 메쉬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것도 좀 언밸런스 하면서 좋았던 것 같고, 안에 막 소품 넣고 이런 것들이 은은하게 비칠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센스 있게 잘 해서 다닌다면 되게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아모멘토 가방인데 다른 데 없는 느낌으로 귀엽더라. 리스트탑 숄더백이라고 해가지고 얇은 소재로 나와서 무거운 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니는 디자인은 아닌데 실루엣이라던가 소재가 아모멘토 특유의 컬러감들이 매력있게 잘 나와서 심플한 룩에 데일리하게 걸칠 기본 가방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. 감성있게 크로스백 들고 싶으신 분들,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또 아미아 칼바의 크로스백인데 이거 진짜 정말 많이 매죠? 동그란 형태의 네모 들어간 것도 뭔가 좀 언밸런스한 듯 하면서도 조화로워서 실제로 보면 이쁘긴 하더라. 비이커라던가 오프라인 스토어에 꽤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포터의 헬멧백인데 포터에서 뭘 추천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? 숄더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추천하기도 했고 무난한데 많이 들어서 조금 애매한 느낌?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방은 좀 연령대가 있는 분도 들 수 있고 영한 분들도 오히려 좀 힙하게 매치할 수 있는 탱커 2웨이 헬멧백입니다. 보면 일반 헬멧백들은 어깨끈이 없거든? 요거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 많이 나고 어깨끈이 있는 아이템들은 크로스로 매거나 힙한 스트링룩이라던가 궁합이 좀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좀 뭔가 빅사이즈의 숄더백, 토드백을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발렌시아가의 가방인데 내가 요거는 사서 진짜 되게 잘 매치하고 있거든? 남자 명품 가방을 뭘 추천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?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프라다나 보테가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좀 힙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스타일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발렌시아가의 르카골 플랫백, 요것도 메신저 사이즈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는데 이게 딱 지금 트렌디하게 매치하기 되게 좋고 내가 좀 덩치가 큰 편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잘 맞거든? 힙한 룩 즐겨 입으시는 분들은 발렌시아가의 가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심심한 여름에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이템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. 여러분들도 예쁜 가방 구매하시고 올 여름 잘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딱 다 모르겠고 하나만 살래, 백팩은 그냥 딱 집어주자면 아크테릭스 난 살 것 같아. 이게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힙해. 크로스백에서 하나만 딱 산다면 아모멘토 사볼 것 같아요. 좀 컨템한 룩을 즐겨 입는다면 아모멘토 아니면 아미아 칼바,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